Yo. 이제 영화가 끝났습니다. 막이 내리고 현실이 펼쳐집니다. 비가 오려면 제대로 오던지. 살짝 약올리는 듯한 비가 내린 서울. 머리숱이 부족한 두피에 비 맞는 것은 싫어. 어쨌든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출근길 참 빠르기도 하지. 당선인은 벌써 봄 없다는 현수막으로 교체했네. 저를 뽑아주시면 삶이 변합니다. 나는 패배자의 현수막은 떼어낼 기운도 없는지 그냥 그대로 마주치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뽑아주었다는 말인가. 아무리 쳐다봐도 퍼죽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다. 사람 마음속을 알 재주가 없다. 내 나이 온 60 그동안 수많은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했었다. 군의관 시절 구제자 투표까지 다 뛰어들었나지만 내가 찍은 이가 당선된 것을 성공으로 평가한다면 나의 성공률은 극히 저조했다. 내가 그렇게 시대착오적으로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동네 탓을 하게도 되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높게 내 신상에 영향을 준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도 또 변함없이 호남은 민주당일세. 그 생전에 이 지독한 지역주의가 와야 되는 꼴을 볼 수 있을까. 그동안 수많은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했었다.